안녕하세요. IM잡의 김미수입니다. 벌써 2022년의 2월이 되었는데요. 2월은 AW의 마지막과 SS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달인데요. 이에 맞게 저희 IM잡은 2일 AW 마지막 시즌 오프를 달리면서 2위 SS 시즌의 1차 딜리버리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저희 IM샵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저희 IM샵에서 이번 시즌에 맞춰서 새로이 진행하는 이벤트를 좀 소개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이벤트는 2월 18일에 런칭되는 벌스데이 수트와 예일의 2위 SS 콜라보입니다. 우선은 브랜드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브랜드는 벌스데이 수트인데요. 벌스데이 수트는 국왕 탄신일의 예복과 나체라는 이중적인 단어에서 영감을 받은 브랜드고요. 어떠한 지점에 대한 상징이나 그런 게 아니고 순수한 옷 자체와 살갗에 닿는 만족스러운 느낌을 지향하는 그런 디자인의 컬렉션을 선보이는 브랜드예요. 벌스데이 수트의 가장 큰 특징은 매 시즌마다 컬렉션에 좀 주제를 정해서 컬렉션 전개해 간다는 부분인데요. 이에 맞게 2일 SS 시즌에는 뉴욕의 80년대를 좀 연상케 하는 그런 컬렉션을 전개를 했고요. 2일 AW 시즌에는 푸른 바다와 붉은 모래가 있는 사막에서 영감을 받아서 피셔맨과 카우보이를 연상케 하는 그런 컬렉션을 전개를 했습니다. 벌스데이 수트와 콜라보를 하는 예일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예일은 미국 명문사립대학교 예일대학교의 그 예일이 맞는데요. 미국을 대표하는 아메리칸 캐주얼 웨어와 아이비리그 룩을 전개하면서 예일대학교의 시그니처스러운 패션을 좀 선보이고 있습니다. 예일은 가장 큰 특징이 사회적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 그리고 유기견 문제에 굉장히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그에 맞게 비건 소재를 사용해서 디자인을 하고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FLA, BSCI 시스템 인증을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예일대학교의 시그니처 로고와 마스코트 불곡에서 착안된 유니버시티덴, 헤리티지덴의 그래픽 로고를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로고가 활용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매년 수익의 1%를 유기견 비정부기관에 후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벌스데이 수트와 예일 콜라보의 가장 큰 좀 키워드 같은 부분은 아이비리그라는 부분인데요.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룩북을 한번 같이 볼게요. 아이비리그는 미국의 8개의 명문사립대학으로 구성된 스포츠 연맹을 통칭하는 호칭인데요. 대학 건물에 담쟁이 덩굴 아이비로 덮여있는 모습에서 그런 명칭이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비리그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전통적인 스타일인데 1930년도에서 70년도에 아이비리그 대학생들의 캠퍼스 룩을 입는 사람들을 아이비리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주로 옥스퍼드 셔츠, 치노 팬츠, 니트 베스트, 블레이저 등의 제품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미국 대학생들이 입었던 스타일을 트렌드에 맞춰서 재해석함으로써 현재까지도 아이비리그 룩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스타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벌스데이 수트와 예일의 콜라보 룩북을 함께 볼 건데요. 저는 룩북을 먼저 딱 훑어봤을 때 완전 아이비리그 룩을 제대로 보여주고자 하는구나 라는 걸 좀 느껴졌어요. 젊은 모델이 굉장히 단정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아이비리그 룩을 입음으로써 풋풋하지만 이제 막 대학생이 돼가지고 나도 성인이 됐다 약간 이런 느낌을 좀 표현하고 있다는 게 보여져가지고 굉장히 그 부분이 인상이 깊더라고요. 첫 번째로 보여지는 이 사진에서는 맥코트 제품이 좀 눈에 띄는데 개인적으로 좀 인상이 깊었던 제품은 블레가치 패턴의 맥코트 제품인데요. 블레가치 같은 경우에는 과거 영국에서 특수부대의 별명처럼 불리던 이름이었고 그 부대가 녹색과 검정색이 혼합되었던 체크 패턴의 유니폼을 입고 있어가지고 그 별명이 붙여지게 되어서 지금의 블레가치 패턴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해요. 지금은 굉장히 클래식한 하고 가장 기본적인 체크 패턴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아이비리그 룩과 프레피 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블레가치 패턴에도 약간 눈독을 들이게 되면서 이쪽 스타일에도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블랙아츠 패턴은 학생 같은 그런 느낌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진은 아이비리그룩 하면 연상되는 코디가 아닐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대학생의 시그니처 코디 스타일이다 보니까 학생스러운 그런 모습이 생각나가지고 그렇지 않을까 해요. 여기서 보여지는 니트베스튼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학교를 좀 다니시면서 접해봤을 제품인데요. 룩북에서처럼 옥스퍼드 셔츠에 깔끔하게 단정하게 매치를 해줘도 괜찮지만 여름에는 반팔 티셔츠 위에 매치를 해줘도 괜찮을 것 같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도 쉽게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네, 이 사진은 체크 패턴이 들어간 옥스퍼드 셔츠가 나온 사진인데요. 옥스퍼드 셔츠의 가장 큰 특징은 원단의 조직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두툼한 편이라는 부분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19세기 중반에 스코틀랜드의 한 방직 공장에서 옥스퍼드, 캠브리지, 하버드, 예일 네 가지 대학교의 이름을 딴 셔츠 소재를 출시하면서 유래가 되었어요. 그 중에서 옥스퍼드의 이름을 딴 옥스퍼드 셔츠가 인기를 끌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현재까지 이렇게 자리매김하게 된 셔츠 제품이에요. 옥스퍼드 셔츠의 또 두 번째 특징 같은 경우에는 카라 끝에 위치한 버튼인데 격렬한 그런 운동을 하던 선수들에게도 이 셔츠 제품이 굉장히 좀 인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격렬한 운동을 하면서도 셔츠 카라가 구겨지거나 망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버튼을 넣었다고 합니다. 보통 옥스퍼드 셔츠 하면 화이트와 라이트 블루 컬러가 좀 대표적인데 이번 벌스데이 수트와 예일 콜라보 제품에서는 체크 패턴 같은 것들도 같이 넣게 되면서 기존의 옥스퍼드 셔츠에서 조금 더 위트감을 넣어준 것 같고 뭔가 학생스러운 제품으로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밑에 들어간 작은 로고도 저는 좀 귀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진에서 저는 과거의 아이비리그 룩과 현재의 아이비리그 룩의 차이점이 살짝 보였는데요. 과거의 스타일은 정핏과 슬림한 핏이 대부분이었다면 요즘에는 많은 브랜드에서 오버사이즈의 실루엣의 제품을 많이 출시를 하게 되었고 팬데믹 시대로 인해서 이지웨어와 좀 편안한 느낌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렇게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캐주얼 웨어를 전개를 하는 예일과 좀 편안한 그런 만족감을 선사하는 벌스데이 수트 두 브랜드가 만나서 아이비리그 룩을 선보였고 이전보다 더 아이비리그 스타일을 좀 도전하기가 쉽게 만들어준 것 같더라고요. 이 사진에서 보여지는 럭비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스포츠웨어가 시대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하던 시절에 자연스럽게 럭비 티셔츠 또한 일상복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특히 아이비리그 룩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 럭비 티셔츠가 많은 사랑을 받게 되면서 아이비리그 룩에도 럭비 티셔츠 코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룩북에서는 코튼 소재의 팬츠 위에 그냥 편하게 럭비 티셔츠 제품을 매치를 했는데 또 다른 느낌의 코디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팬츠 안에 럭비 티셔츠 제품을 넣어서 입거나 위에 니트나 맥코트 같은 거를 같이 레이어드 해가지고 입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지웨어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면서 몇몇 사람들은 그레이나 블랙에 좀 무난한 스웻은 이제 조금 질린다라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벌스데이 수트와 예일에서는 기존의 스웻에서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인 스웻 셋업을 선보이고 있어요. 기본적인 컬러에서 과하지 않은 타이다이를 사용했는데 이 사진처럼 셋업으로 매치를 해줘도 괜찮지만 각각 단품으로 코디를 하는 것도 굉장히 예쁠 것 같더라고요. 스웻 팬츠 위에 옥스퍼드 셔츠를 입어주거나 데님이나 코튼 팬츠 위에 옥스퍼드 셔츠나 기본 이너 티셔츠를 입고 위에 스웻 셔츠 제품을 같이 좀 레이어드 해가지고 입어주는 방식도 추천을 드려요. 여기까지 벌스데이 수트와 예일의 ESS 콜라보 룩북을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 두 브랜드의 컬렉션은 2월 18일 온라인 런칭이 될 예정이고 2월 18일부터 28일까지 더현대서울 본점과 대구현대백화점에서는 팝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방문하셔서 직접 제품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팝업에 방문하시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IM샵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품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즐거운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